안녕하세요, 플라하트입니다. 두 대의 3D 프린터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덕유항공에서 보내주셨고요. 엔더3 V3 시리즈입니다. 이름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작은 박스는 엔더3 V3입니다. 그리고 옆에 조금 더 큰 박스는 엔더3 V3인데 플러스가 붙어 있습니다. 두 제품은 기본적으로 같은 제품인데요. 플러스가 붙은 제품은 최대 출력 사이즈가 큰 것입니다. 두 제품은 스펙이 같지만 크기가 큰 것을 출력할 수 있는 플러스 제품을 이번 영상에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 엔더라는 이름의 3D 프린터는 이 크리얼리티사의 대표적인 입문용 포지션의 FDM 프린터인데요. 이 고속 프린터인 K1처럼 입문용 라인업인 이 엔더 시리즈가 이렇게 오픈형으로 된 형태인데, 이런 K시리즈처럼 엔더 시리즈를 고속으로 내놓은 것이 엔더3 V3입니다. 가로 세로 30cm의 크기에 높이를 330cm까지 출력할 수 있어서 큰 사이즈의 프린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최대 출력 스피드도 초당 60cm입니다. 이 K1 맥스랑 거의 출력 사이즈가 같고요. 오히려 높이는 3cm 더 높은 걸 뽑을 수가 있죠. 지금 K1 맥스가 116만 9천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비슷한 크기를 뽑을 수 있는 V3 플러스는 가성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죠. 박스 오픈하겠습니다. 오픈형이라 간단한 조립이 필요합니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뒷면에는 스티커. 스티로폼 한 단을 드러내면 아래층에 한 층이 더 있습니다. 미니 필라멘트가 있고요. 자, 이 본체를 꺼내야겠습니다. 혹시 뭐가 남아있는지를 체크해 봐야겠죠? 남은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여분의 스티로폼들을 다시 이쪽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매뉴얼을 참고해서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필라멘트 거리를 조립하는데요. 앞뒤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홈에 맞게 끼우시기만 하면 됩니다. 홈에 맞게 넣은 다음에 돌리시면 체결됩니다. 이 필라멘트 거리를 본체에 조립해 줍니다. 볼트 없이 이렇게 끼우시고 아랫방향으로 내리면 딱 고정이 됩니다. 이제 본체 상하단을 조립할 차례입니다.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고요. 연결 부위를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그냥 끼우시면 됩니다. 이제 볼트로 고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육각렌치로 돌리는 볼트인데요. 이 작은 봉투에 다 들어있습니다. 한쪽에 4개씩 양쪽으로 8개를 조여주어야 하는데요. 볼트를 잊어버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사이즈에 맞는 동봉된 렌치를 골라주고요. 볼트 구멍 위치를 잘 맞추라는 안내 스티커를 띄워줍니다. 화면에 예시처럼 이렇게 막 조여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홈에 딱 맞게 끼우신 다음에 볼트를 조여주세요. 그리고 처음에는 무리하게 꽉 조이지 마시고 살짝 고정만 하시고 네 군데 볼트가 모두 끼워지면 그 다음에 꽉 조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양쪽을 고정해 주신 다음에 이 하단 쪽에도 볼트를 두 개씩 고정시켜 주어야 합니다. 밑에서 바라본 각도인데요. 이렇게 두 군데를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 방향의 하단에도 볼트를 체결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큰 부분들은 다 조립이 됐고요. 이 Z축 방향을 지지해주는 두 개의 바가 뒤에 있거든요. 이 부분을 조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 거리가 있는 부분을 이쪽에 고정을 합니다. 이런 식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프린터의 뒷모습을 보고 계신 겁니다. 홈에 맞춘 다음에 볼트로 체결하면 됩니다. 위쪽을 먼저 채워주고 그 다음에 아래쪽을 채워주면 됩니다. 홈이 안 맞거나 그런 부분 없이 조립은 아주 잘 됩니다. 반대 방향도 똑같이 고정해 줍니다.
이제 LCD를 조립할 차례입니다. 붙어있던 테이프들을 띄워주고요. 위치 그대로 끼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위치를 잘 맞춘 다음에 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주면 되고요. 이쪽 두 돌기를 잘 맞춰서 끼워주면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케이블들 정리입니다. 짝이 맞는 대로 끼워주면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케이블 연결할 때 이렇게 돌기 부분하고 짝이 맞는지 확인해서 끼우시면 됩니다. 이 익스트루더 케이블은 이 봉 바깥에 있으면 안 되고 안쪽으로 통과하게 연결해 주세요. 익스트루더 이동에 방해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전원 켜시기 전에 이 측면 쪽을 보시면은 220V에 맞춰졌는지 115V에 맞춰졌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잘 안 보여서 조명을 켜고 찍은 건데요. 230V라고 보이시죠? 조립이 끝나면 이 봉투에 남은 것들을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간중간 분실 없이 잘 보관하실 수가 있죠. 조립은 상당히 쉽게 잘 되었고요. 지금까지 나온 엔더 시리즈 중에서는 V3가 가장 디자인이 좋은 것 같습니다. 첫 전원을 켰고요. 한국어 메뉴를 지원합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메뉴가 나오고요. 무선 와이파이 잡아줍니다. 국가 표준 시간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오토로 자체 검사를 실시합니다.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진동 보정 등을 하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도 놀라지 마세요. 자체적으로 오토 레벨링도 진행합니다. 크리얼리티 하이퍼 화이트 색상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꺾어진 부분은 리퍼로 잘라내고요. 필라멘트를 표시된 위치로 통과시킵니다. 필라멘트를 계속 손으로 밀면 튜브 쪽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필라멘트를 익스트루더의 구멍 안으로 넣어줍니다. 잘 밀어 넣은 다음에 스위치로 잠가줍니다. 필라멘트 삽입 메뉴에 들어갑니다. 잠깐 기다리면 필라멘트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필라멘트가 계속 나오는데요. 잠깐 기다리시면 멈춥니다. 필라멘트 나오는 것이 멈추면 이건 버리시면 됩니다. 첫 프린팅을 해봅니다. 고속 프린터답게 빠른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린터를 조립한 테이블 위에서 첫 프린팅을 하고 있는데요. 인풋 쉐이핑 기술이 있기 때문에 테이블이 흔들려도 프린팅은 잘 되지만 이 진동은 프린팅 퀄리티에 영향을 어느 정도는 미칩니다. 보시면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여기에 물컵 하나를 놔둬 보겠습니다. 프린터의 움직임에 따라 이 물컵의 물이 엄청나게 흔들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풋 쉐이핑이 있기 때문에 이런 흔들림에도 프린팅이 안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작은 프린팅일 때는 큰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높이가 높은 프린팅을 할 때는 아무래도 진동이 적은 것이 좋습니다. 제가 프린팅 룸으로 쓰고 있는 방입니다. 딱딱한 바닥에 두었습니다. 프린팅 될 때 이 물컵을 보시면 진동이 전혀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무리 프린터가 요동쳐도 잔 물결조차 없습니다.
이것은 좀 전에 테이블 위에 있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프린팅이 끝날 때까지 물컵의 물은 안정되지 않습니다. 프린터에 진동 보정 기능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출력 품질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바닥에서 출력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무조건 바닥에서 출력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닌데 아무래도 진동에 대해서 유리한 점이 있으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우체통이 박살난 건데요. 저는 주택에서 살고 있어서 이렇게 바깥에 우체통을 두는데 이게 오래되고 바람에 뒹굴어서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엔더3 V3 플러스로 우체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전360으로 후딱후딱 만들었습니다. 우편물을 여기다 넣으면 이 아래로 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파츠별로 조립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립되었을 때 부품에 간섭이 있는지 없는지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글자부터 프린팅합니다. 우체통은 아무래도 빨간색이 이쁘니까 플래시포지에 빨간색 고속 필라멘트를 사용했습니다. 출력 과정을 모두 촬영했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일부분만 끊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휘어지거나 들뜸 없이 출력이 잘 됐습니다. 엔더 V3 플러스는 출력물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러 넓은 면을 뽑아보는 건데요. 이런 출력물은 들뜸이 생기거나 휘어지지 않게 출력해야 되는데요. 다행히 V3 플러스는 한 군데도 들뜸 없이 출력은 아주 반듯하게 잘 나왔습니다. 이런 큰 출력물은 들뜸이 생기면 안 되니까 불임을 설정해서 출력하였습니다. 프린팅 많이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플레이트를 전체적으로 사용할 때는 모서리가 들뜸이 생기거나 어딘가 휘어지면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데 제가 이번 테스트에서는 실패해서 재출력하는 일이 없이 한 번에 다 출력이 잘 됐습니다. 기계적인 완성도도 괜찮아 보였고 안정적인 출력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필라멘트도 안착이 잘 되는 텍스처 베드였습니다. 우체통의 양쪽 세로면이 되는 두 개의 부품을 출력 중입니다. 2024년 5월 지금 기준으로 고속 출력도 잘 되면서 사이즈도 크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만족스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편물을 비에서 보호하기 위한 지붕입니다. 출력이 모두 끝났습니다. 불임 부분을 뜯어내야죠. 불임의 잔연물이 애매하게 남아있으면 조립할 때 오차 때문에 조립이 깔끔하게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칼로 잘 긁어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간단하지만 순간 접착제 이용해서 조립해 보겠습니다. 큰 출력물인데도 휜 부분이 없어서 딱딱 맞게 잘 조립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붕을 접착해 줍니다. 기성품처럼 매끈하게 잘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우편물을 빼기 위해서 아래쪽은 개폐되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벽에 붙일 수도 있지만 저는 마당 쪽에 이제 세워줄 건데요. TV 스탠드를 이용해서 다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스탠드 뒤쪽에 볼트 구멍이 있기 때문에 볼트로 체결해 주었습니다. 볼트 채우는 부분은 생략하고요. 완성된 모습입니다. 집배원분께서 이렇게 넣어주시겠죠.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X축으로 움직이고 Z축으로 움직이고 요 하단부는 Y축으로 움직이는 식으로 고속 출력이 가능해졌다는 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카메라라든지
라이다 센서라든지 세부적인 부분은 K1보다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꽤 좋은 퀄리티로 대형 출력이 가능하다는 점은 이 프린터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아직 조립하지 않은 이 엔더 V3는 어차피 출력 사이즈 말고는 스펙이 서로 같기 때문에 이 V3 플러스와 그냥 V3를 이용해서 이번 영상처럼 좀 단순한 우체통이 아닌 이 두 제품을 사용해서 조금 복잡한 메카닉을 다음 리뷰 때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린터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설명글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